처음 골프를 배우시면은 목표가 이제 깨백한다. 100개 언더를 친다. 그렇게 목표를 많이 잡으실 텐데, 100개를 깨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 깨백을 하려면 드라이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라이버에서도 거리는 필요 없어요. 드라이버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몇 미터 정도만 가면 될까요? 드라이버는 200m만 가면 됩니다. 아, 그렇죠. 남자 기준. 보통 파4이 한 330m니까 네. 200m만 치면 단순 계산으로 130m가 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7번 아이언이 한 130은 가실 테니까 네.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네. 저는 그리고 매홀 파를 치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매홀 보기를 하셔라. 아. 이렇게 그냥 저는 항상 한 홀마다 여러분께는 한 타를 더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시라고 해요. 저는 항상. 하긴 100개를 깨시는 거는 매홀 보기만 싹 다 치면 90개잖아요. 사실. 90개죠, 사실. 네. 그럼 보기만 치면 굉장히 훌륭하실 텐데 보기 풀려주시면 이제 100타는 그냥 깨시는 거고 네. 제가 아마추어 분들 많이 보면 보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파를 무리하게 파를 하려고 하시다가 트리플, 쿼트루플 보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파를 하려다가 피를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기를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보기를 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무리하게 그린 공략을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끊어간다던가 네네. 일단은 그럼 드라이버를 연습을 해서 OB 개수를 줄이는 게 100개 깼는데 핵심이겠네요. 그쵸. 해저드 넘어가고 OB 줄이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매홀 막 쌍OB가 나면은 그쵸 무조건 더블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깨백하려면은 사실 보기 더블 보기 더블 보기 더블만 해도 99개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00개 깨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데 그럼 시작하고 얼마 만에 100개를 깨야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프로님께서는 맨 처음에 100개를 깨시는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아예 안 나죠? 저는 어렸을 때 라운드 나가면은 뛰어다닌 기억밖에 안 나요. 아버지가 저 이렇게 치고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정신 안 차려! 빨리 뛰라고! 맞습니다. 원래 저도 맨 처음에 프로님께서 뭐를 먼저 알려줬냐면 원래 골프를 잘 치려면 등산부터 배워야 된다고 100타를 깨는데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나 2년 정도 안에는 왜냐면 이제 시즌이 따라 다르니까 한 시즌이나 두 시즌 안에는 재미를 많이 못 느끼신 분들은 막 줄어드시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프로님께서는 맨 처음에 골프 치실 때 막 너무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미없었죠. 아 너무 재미없죠. 아, 저는 맨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릴 때 주니어 네네. 때를 보면 네네. 한 70대 치기 전까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푹 빠져들어서 아주 골프를 쳤었거든요. 막 뭔가 계속해서 이제 막 배우고 연습하고 이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느낌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골프는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느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엔 또 흥미가 있어야겠네요. 흥미가 재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미가.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스코어 떨어지는 게 100개에서 그래도 한 80대 후반까지는 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80대 중반, 초반, 70대 가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더 많은 노력이 배수로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공부랑 비슷하게 1000명에서 500등까지 올리는 건 쉽지만 그쵸 그쵸 100등 가는 거 거기서 또 1등 가는 것도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수학 공부를 해서 막 10점 맞는 친구가 50점 넘기는 걸 내가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50점 맞는 친구가 80점 맞는 걸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80점 맞는 친구가 웬만큼 잘하는 친구가 또 100점을 맞으려면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은 이게 연습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일단은 한 달에 저는 두 번 정도는 라운딩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 라운드를 이제 한 달에 네. 두 번 정도?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님께서도 한 달에 개인적으로 공 치시는 게 두 번 정도 넘지 않으실까요? 두 번 정도 나가는 거죠. 네, 두 번 정도는 나가시니까 네. 지금도 실력을 유지하시는 거고 뭐 더 저희가 선수 생활할 때는 더 많이 나가셨죠. 그렇죠. 선수 생활 때는 뭐 주마다 나갔죠. 그렇죠. 네.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실력을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기존적으로 뭐 100타, 90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무리죠, 사실.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골프를 치면 뭐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 해봐야 1년에 6개월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라운딩 나갈 수 있는 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장마철에 못 가고 여름 휴가철에 못 가고 그쵸. 너무 추워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나간다고 해봐야 4월,
5월, 6월, 뭐 7월도 조금 가실 수 있겠네요. 네. 뭐 9월, 10월, 11월도 한 중순 넘으면 출사 있어서 안 가시거든요. 1년에 한 12번, 13번 나가겠네요. 그 정도는 나가셔야죠. 네, 나가셔야 최소한. 그렇죠. 실력이 는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주련을 가고 그러면은 저희 전주련 가면 몇 번이나 돌까요, 프로님? 한 달 가면은 그래도 한 20번, 30번은 아마 네, 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 겨울에 확 늘어요. 확 늘죠. 네. 주니어 친구들도. 네. 어프로치 쇼게임 계속하고. 왜냐면은 감각이 쫙 올라오니까. 그렇죠. 재미를 느끼는 게 라운딩은 확실히 좀 효과가 있나요? 맞지? 그렇죠. 솔직히 연습보다는 라운드 나가서 게임하고.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돈 내기 치고 돈 네. 따먹고 이런 게 제일 재밌죠. 또 푸릇푸릇한 잔디를 그 밟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풍경도 좋고. 맞아요. 네. 그런 맛을 많이 느끼고 그게 결과적으로 흥미가 생겨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